18년째 뇌경색 투병 중인 가수 방실이 60방영순 근황이 공개됐다. 2일 방송한 TV 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탤런트 이동준이 방실이 병문 안에 간 모습이 그려졌다. 이동준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며 작년 12월에 봤을 때 이전에 비해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. 그때는 눈이 안 보인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얼마 전 통화하니 눈이 안 보인다고 해걱정이라고 털어놨다. 방실이는 눈 수술을 앞두고 있다. 눈이 갑자기 확 안 좋아졌다면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까만 물체가 보여서 깜짝 놀랐다. 그 다음부터 시야가 안 보였다. 왼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오른쪽 눈도 80% 정도 시력을 잃었다. 두 눈이 한꺼번에 그런다며 속상해했다. 투병 생활한 지 18년째다.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이동준이 금전적으로 도와줘서 고맙다. 내가 TV에 안 나가니 근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디너쇼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후원금도 준다. 이런 건 부모 형제도 못한다며 고마워했다. 방실이는 1986년 여성 트리오 서울 시스터즈로 데뷔, 차차 청춘열차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.